불후의 명곡에 제가 혼자 나갔었어요. 근데 거기를 딱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제가 그 불후의 명곡이 처음 방송이 KBS에 생겼을 때 세션으로 되게 오래 했어요. 그래서 뭐 가수들의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코러스 하는 장면 되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바버레츠로 거기에 나가서 또 활동을 했고, 이제는 혼자서 나가는 건데, 딱 갔더니 늘 저와 너무나 익숙한 이 밴드와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마음 한편으로 어떤 좀 이렇게 든든한 마음도 있고, 와 이제 여기를 내가 혼자서 이렇게 와 여기에 있다가 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어떤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한 번씩 회상이 되면서, 네. 근데 저는 세션도 사실은 정말 즐겁게 했어요. 지금도 막 한 번씩 만나면 아 나도 저기서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, 뭐 누구는 또 여기서부터 저까지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, 그게 결국 그냥 위치가 다를 뿐이지 하나의 무대로 느껴지는 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. 발매가 이제 작년에 됐잖아요. 근데 써놓은 걸 보니까 한 6년, 7년 전에 써놓은 거더라고요. 그게 7년 뒤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, 그쪽에서 어떤 내용, 그러니까 원하는 주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혹시 내용을 가진 곡이 있는지 물어봤는데, 제가 가진 곡 중에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 뭐 이런 부분을 좀 써놓은 곡이 딱 생각이 나서 아, 이 곡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편곡을 한 거죠, 사실. 그러니까 원래 편곡이 돼 있었지만 조금 더 이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또 프로듀서분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곡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에 제안을 했는데, 사실 제 곡 말고도 다른 곡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그 곡을 딱 이렇게 좋다고 해주셔서,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동차에게 가게 됐어요. 제 운이 좋았죠. 아마 조성모님 세션을 하면서 만났어요. 처음. 그 이후로 이제 뭐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 계속 쭉쭉 세션을 같이 하면서, 오빠가 제 목소리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. 그래서 같이 이제 밴드 활동하면서 곡도 작업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녹음도 하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. 그리고 또 이건 TMI지만 교회를 같이 다녀요. 그것도 있고. 그러니까 병호 오빠는 저한테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제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, 그리고 제가 어디에 이렇게 탁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경선아 너 이거 해봐 라고 누군가는 얘기하기도 하고, 경호 너 이거 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, 오빠는 얘기하고 같이 결과 이렇게 네 좀 했던 그런 오빠였던 것 같아요. 저한테 제가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되게 큰 것들을 이렇게 해내야 될 때, 시작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냥 같이 몸으로 움직여준 그런 네 소중한 오빠입니다. 이제는 조금 더 대중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연주자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직접 노래를 하고, 또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, 그리고 꺼리낌 없이 그냥,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연주자가 어떤 음원을 내면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, 사실은. 오히려 다른 가수들 혹은 다른 뮤지션들의 음악을 연주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화에게 가까이 갈 때는 더 어떤 애티튜드로 가야 음악이 더 쉽게 들리는지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음악들도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. 근데 구보남 오빠는 학교 다닐 때 그 곡을 이렇게 발표하는 수업이 있어요. 학내 연주라고. 근데 거기서 노래를 딱 한번 했는데 다들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. 그 김범수 선배님이죠. 봤어요. 네. 너무 노래를 잘해서 오빠가 뭐야? 오빠 뭐야? 오빠 미친 거 아니야? 막 이럴 정도로 너무 놀랬는데, 언젠간 낼 것이다. 언젠간 낼 것이다. 다들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와, 저렇게 노래를 잘할 줄 몰랐고.
적재 씨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땐 노래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날 어두나무 들려줄 게 있는데 보자라고 해서 그때 막 이제 적재 씨는 너무 잘 나가는 세션맨이었는데 자기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음악들을 들려주더라고 어떠냐고. 그때 처음 적재 씨 목소리를 들었는데 되게 놀랐죠. 뭐야 너 노래 이렇게 잘했어? 약간 너무 놀랐어요. 이게 뭔가 어설픈 읊조림이 아니라 나 노래하는 사람이야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. 그냥 저희 샵에 다녔을 때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언제 그런 올림머리를 막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실은. 되게 재밌게 해주셨고 해외에 가서도 그걸 늘 유지하고 다니는 또 재미가 있었고 네, 또 예쁘고 귀엽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땐 그런 게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봄에 나오는 싱글 잘 준비하고 이제 곡들이 좀 이렇게 모이면 공연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. 그리고 EP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의 일단 단계예요.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? 그럼 이제 전화를 해서 여쭤보잖아요. 그러면 들어도 그 다음에 또 까먹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? 그럴 때마다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.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? 얼마나 답답할까? 제가 사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물어보면서도. 그래서 와, 참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을 친절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바람은 생각보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. 주변에. 특히 음악 막 시작하는 분들. 그래서 이런 거 있어? 이런 거 가입하면 돼? 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잘 알려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. 연주하는 실연자들의 어떤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. 일단 너무 여기까지 와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코로나로 지친 여러 해를 보내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. 음악하시는 분들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멘탈도 쉽지 않지만 네, 이렇게 저처럼 지하 작업실에 계신 분들 꼭 나가서 햇빛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영양제 꼭 챙겨 드시고 편의점 음식 덜 드시면 네, 좋지 않을까. 제 음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늘 큰 사랑을 받고 늘 좋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.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만큼 저도 좋은 음악으로 자주자주 찾아뵐 테니까요.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 요즘 그 아예 마이크 한 대에 놓고 예, 이렇게 라이브로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되게 재밌겠다. 네.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초대해 주세요.